오늘이 4월 9일이죠. 4월 9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코어 모듈들이죠. 코어 모듈 화면인데, 이렇게 색상별로 이렇게 표시를 쭉 하고, 그리고 코드들을 정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해서 대략 한 700라인 정도까지 정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4월 말까지 한다 그러면은, 전체 예상했던 2,500개 라인 정도, 1,500라인입니다. 1,500라인 정도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지금 현재 정리가 됐네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유튜브 아이콘이 있습니다. 유튜브 아이콘은 여기 이제 붙을 거예요. 여기에 붙으면은 824번이죠. 824번 모듈에 대한 설명을 유튜브로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코드 있죠. 그 코드로 작성하는 과정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코드를 전체를 다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뼈대만 제가 쭉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펑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인풋을 받았어, 어떤 아웃풋을 받는지를 코드와 유튜브의 두 가지로 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물론 이제 문자 글자로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정리해 놓을 겁니다. 위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정리를 해 놓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이 좀 여기 있는 제목들 하고 이제 위에 있는 제목들로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보시면은 여기는 요 진청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짙은 곤색이라고 해야 되나? 진남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색상,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대분류입니다. 대분류이고, 그리고 요것이 요 진회색, 요게 중분류이고, 중분류죠. 1차 서브 모듈. 그리고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군요. 여기 보면 노란색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2차 분류, 그리고 3차 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 구별하는 방식이 제일 간단한 방식이, 여기 숫자가 하나 있잖아요. 하나 있는 것은 1차 서브 모듈. 숫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숫자가 잘못됐네요. 811이고 81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3개 있으면 3차 서브 모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이드라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 색깔은 대분류입니다. 대분류는 오픈에시 플랫폼 A이고, B는 코어 모듈, 오픈에시 플랫폼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모듈들을 B에 들어가 있고, 대분류. 그다음에 C는 스페이스 웹, 공간 웹이죠. D는 정부 모듈, 가버멘털 모듈. E는 화폐 금융 모듈. F는 트랜스포테이션, 스펠링이 틀렸군요. 교통물류 모듈입니다. 그리고 G는 시장 모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연결됩니다. 이렇게 A, B, C, D, E, F, G, 아마 Z까지 쭉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하나 있는 것은 1차 서브 모듈, 그리고 다음에 있는 것은 2차, 3차, 4차. 현재 1차, 2차, 3차 서브 모듈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 3개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듈 자체도 또 나눠지게 되겠죠. 나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숫자가 4개가 되겠죠. 4개가 되는 것이 4차 서브 모듈이 됩니다. 그죠? 숫자 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A, B, C, D. A, B, C, D는 이 그룹이, 이 모듈이 속해 있는 그룹을 말합니다. A는 오픈에시, B는 코어, C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훨씬 더 한결 더 보기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4월 9일 수준으로 해서 지금 대략 공정 정도는 50% 정도 좀 넘었습니다. 50에서 6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4월 말까지는 100% 공정이 될 거고, 5월 1일부터는 이렇게 유튜브와 코드를 작성해서 각각의 펑션들을 실제 정리하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3차 서브 모듈을 4차 서브 모듈로 나누는 작업을 5월에 진행을 할 겁니다. 상당히 재밌겠죠? 아마 5월 달까지 작업하게 되면 코드 라인이 대략 2000, 그러니까 펑션의 수가 2000개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코딩 방식은 리액티브 방식으로 합니다. 리액티브,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방식인데, 요거는 강의가 3개 올라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배우는 FRP, 그다음에 사이클JS, 리액티브JS 3개의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시리즈죠. 3개의 시리즈가 올라가 있으니까 요걸 통해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요 펑션들 각각의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느냐는 겁니다. 얘가 얘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방식은 서브스크립션 하는 거예요. 리슨 하는 겁니다. 얘를 리슨 하면은 얘가 리턴 값이 나올 때마다 얘는 그걸 받아서 뭔가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서브스크립션입니다. 모든 펑션들과는 다 서브스크립션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서브스크립션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렉트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계층적인 방식이 있어요. 다이렉트 방식은 얘가 B512죠. B512가 B414의
리턴 값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다이렉트로 나는 B414 리턴할래, 리턴할래라고 하는 방식이 다이렉트 방식이고, 그렇지 않고 얘는 얘의 상부 구조인 얘 부탁하고, 얘는 얘의 상부 구조인 얘한테 부탁하고, 그죠? 얘는 다시 얘랑 동급인 얘한테 연락해서 얘가 얘를 통해서 얘의 값을 받아오는 거죠. 삑 둘러오는 겁니다. 둘러오는 대신에 상당히 체계적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방식은 직거래가 장점이지만 좀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거고, 누가 누구를 리슨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다음에 하이어키컬 방식은 좀 체계적인 데이터 흐름이 있으니까 누가 누구를 리슨하고 있는지 전체 도표가 정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딩을 여러 명이서 같이 할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붙어서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누가 누구 어느 펑션이 어느 펑션을 리슨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편리합니다. 그것이 하이어아키컬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다 있으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깔끔해졌죠. 또한 그리고 프라이즈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펑션들을 죄송합니다. 펑션들을 제가 유튜브로 설명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코딩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완성하지 않고 아마 50%나 30% 정도만 뼈대만 잡는 걸로 코드를 끝낼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제가 2000개를 다 치워내겠죠.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완성되지 않은 임플멘테이션 부분들을 누군가 임플멘테이션 해야 됩니다. 루아 코드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루아 강의를 통해서 루아 언어의 사용법을 익힌 참여자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완성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금을 이렇게 제시하도록 제공하고, 그리고 완성한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앞으로 100년간 향후 100년간 이 이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금도 지금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금액만 말씀드리자면은 지난주하고 또 후원금이 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후원금 들어온 금액이 2,510만 원, 꽤 많이 들어왔죠.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부자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후원금이 금액 한도 내에서 현재 상금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후원금을 더 열심히 가열차게 받아서 이 금액들 2,000개마다 각각의 상금을 $100씩 한다고 하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금액이 24억 정도 되잖아요. 꽤 큰 돈이죠. 그래서 앞으로 5월, 6월, 7월 달 수강생을 새로 또 모으고, 그리고 그분들의 수강료를 통해서 이 프라이즈를 다 책정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상금도 타고, 그죠? 일거양다, 둘 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속도대로만 진행된 나간다고 하면은 늦어도 8월 경에는 첫 번째 모듈인 표준 마니트리죠. 그러니까 화폐 금융 시스템, 8월 달 경에는 화폐 금융 시스템에서 표준 은행과 표준 화폐를 필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두세 달 간격으로 해서 다른 모듈들 하나씩 다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